청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의 기원을 했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희가 그 아파트 사고가 있는지 이틀 만에 제가 직접 현장에 갔었고, 현장에 가서 제가 청소하러 갔는데 맨바닥에서 108배 하니까 하늘이 노래서 어지러워서 못하고 말았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보병스님하고 저희가 갔었는데, 보병스님이 사고 난 여러분들 그 골목 가보신 분 있으세요? 참사 현장 가보신 분. 그리고는 뭐가 틀려요. 촬영을 하라고 해서 해놨는데 안 해요. 가보니까 촬영하러 가는 우리 보병수님이 카메라를 들고 그냥 울어요. 그 골목을 붙잡고. 저희도 섰는데 그냥 TV 보는 것 같은데, 거리가 한 2, 30m 되는데 그 안에서 차기 캔덕 쌓듯이 쌓아서 100몇 명이 죽었으니까. 저희도 앉아서 생각도 않고 목매서 통곡하다시피 울었습니다. 왜?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국가입니까?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럼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도 거기서 죽은 사람하고 나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니요.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들 보이는 거 다 아들과 자식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교통사고 나봤지만 빵 나니까 먼저 생각된 게 나도 차 사고 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후에부터 저희가 스님들이 거기 많이 매일 수십 명씩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여기 올라 앉아 있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큰 스님, 무슨 스님 하고 합니다만 그 자격이 없어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은 머리 깎고 수행하면서 6년, 수행하면 3년 만에 부처 되셨잖아요. 총수행 6년간에. 저희는 6, 6이 36, 7이 40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7법을 해도 아직 중생이에요. 중지를 오래 했다고 그래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 부끄럽지. 저희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7법을 수행, 머리 깎고 수행을 했으면 벌써 부처가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아픈 마음, 고달픈 고뇌 다 씻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잡스러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처지예요. 그러니까 중생들한테 부끄럽지. 그리고 그 참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어른들이 부끄럽듯이 앉아서 툭하는 분이 많아요. 물어봤어. 어디서 왔냐니까 서울 사람들보다가 지방 사람들, 제주도 저쪽에서 섬, 뭐 완도 이런 데 분들이 왔더라고. 농사 짓다가 고구마 캐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딸이 생각해서 내 손자딸, 내 딸이 앞으로 그러지 말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왔다고.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경찰이다, 무슨 뭐 무슨 장관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 전체가 잘못이고 더구나 여기 있는 이 스님들 자체, 스님, 목사, 신부들 참 잘못합니다. 세상에 뭐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힘 빌려서, 예수님 힘 빌려서, 부처님 힘 빌려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행하는 우리 스님들 자체가 기도가 못 미쳤는지 몰라요. 스님들은 누구 무슨 단당해서 우리 절에 오는 신도들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만중생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보시고 여러분 집에서 어떤 생각을 하신 분 한 분 계세요? 보살님? 이태원 사고 보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안 됐다는 얘기 말고 스님들 이제 법당에서 그 일 때문에 부처님 앞에서 향 피우고 초 피우고 삼배하신 분 거진 다 스님들은 다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성직자서 죄송합니다 부처님.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이 중생들도 극락왕생 하도록이나 도와주십시오 하고 삼배를 안 했으면 내일부터 머리 깊고 중직하지 말고. 근데 여기 있는 스님들은 다 했더라고 저는 믿어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분들한테 저희가 이야기하면 알겠네. 섭다리 아시죠? 섭다리 모르는 분 있어요? 섭다리? 섭다리 아시는 분? 앉아가겠다. 모르시는 분 하면 모르면 손 들어야 되고 그럼 다 안다는 얘기도 아는 분 해도 손 안 들고. 섭다리 알아요? 몰라요? 예? 그 모르는 분 손 들어봐요. 아는 분? 섭다리 아는 분? 시골에 강에 가서 겨울 되면 이쪽 강에서 저쪽 강까지 못 가니까 나무 가지고 이렇게 얼키설키 해서 놓는 다리 이건 알죠? 그게 섭다리야. 그 섭다리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연결하는 거. 여기 강원도면 많지. 여기 주천 강에 가다 보면 있고 정선 동강 가다 보면 있고 이 섭다리예요. 섭다리가 왜서 섭다리가 있느냐?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쪽 구락하고 저쪽 구락하고 연결하는 게 한 집에서 한 개씩 세워서 여름에는 왜 없느냐? 여름에는 춥지 않으니까
병을 쳐서 가든 배로 가든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겨울은 춥잖아요. 추우니까 추운 사람들 춥지 않기 위해서 이쪽 다리하고 저쪽 다리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섭다리가 왜 못된 중요한 게 있느냐.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하고 저희가 봤어. 저희가 그대로 고향 동네 있는데 한 번은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하고 여름에 싸웠어. 뭐 분쟁 때문에 무슨 뭐 배를 근대 댕기니까 그 배싹을 올리니 내리니 해라. 가을게 섭다리가 안 나. 저쪽 사람들은 반쯤을 이렇게 놨는데 이쪽에서 안 나. 왜? 저쪽 놈 새끼들 가지고 그런 종이 없대요. 여름에 이렇게 배싹 가지고 그거지 따뜻한 놈들 왜 섭다리 나가지 이근에 오도록 만드냐. 지금 강원도 정선 가수라는 데인데 한번 그랬다니까. 이쪽 동네 반만 저쪽은 반도 안 돼. 이쪽이 반 안 났어. 내가 사는 동네에서 두고 보라. 근데 문제는 걔들만 오나 우리도 건너가야 돼. 그죠? 저는 그걸 못 건너고서 발을 안 놨어요. 감정 속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쪽 그 본인 보러. 그럼 그때 가가지고 우습지 않게 그다 또 섭다리 새로 나오면 우습잖아요. 이게 뭔가면 서로의 의사와 의상이 절충이 안 됐을 때 부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웠어요. 남편 와이사스에 어떤 무슨 뭐 여자 머리카락 나머지 내들고 보잖아. 내 건가 아니 건가. 긴이 짧으니. 이거 가지고 토닥토닥 싸웠어요. 삐끄러졌어. 서로 저녁 때 그 이튿날까지 삐쳤어. 누가 서로 말할 길을 바랬어. 둘이 자존심 세운다고. 걔들이 엄마가 그래 그래. 야 자존심 있지. 아버지한테 자존심 상하게 어떻게 한 마누라한테 빚느냐. 그래 봐야 저도 눕다고 보내요. 섭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쪽하고 저쪽과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긴급했을 때, 춥지 않게라도 누구라도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고양이고 강아지고 모두가 왔다 갔다 하고 왕래하라고. 그러니까 끝과 끝을 연결해 주는 다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다리가 있잖아요. 발. 지탱에 선다는 게 섭다리예요. 지탱에 서기 위해서는 양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잘난 놈 못난 놈이 있어야 돼. 우리 집 애들이 조금 있으면 손자들 되면은 방학교 되니까 1등 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올해 시험을 잘 쳤다. 100점 맞았다고 해서 저녁에 가서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 사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나 하면 누가 나서 제일 꼴찌가 누구 했나 물어보세요. 그럼 왜? 그 꼴찌 해는 내일 데려오라고. 걔 데려와서 걔하고 같이 밥을 사주세요. 똑같은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걔는 공부도 안 하고 농대를 쳤기 때문에 우리 손자가 1등인 거예요. 걔도 눈을 들여쓰고 열심히 해서 우리 손자가 꼴찌예요. 그죠? 1등 하는 놈 있으면 꼴찌 하는 놈 있어요. 혼자 뛰면 만날 1등이지. 그러니까 앞서고 걸서고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고 동네도 마찬가지고 스님들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다 서로 연결하는 거, 상하를 연결하는 거, 좌우로 연결하는 거,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거, 이게 섭다리예요. 그게 연결이 되면 화합이 생겨요. 그걸 연결 안 하고 화합을 하려면 너 둘, 우리가 화해하라고 그러잖아요. 다리끌 화해할 때 뭘 하냐면 누가 다리 놔준다고 그러잖아. 바로 다리라는 게 노여 저의 화합이라는 게 생겨요. 이 다리가 놓여지지 않는 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화합을 할 때 우리가 누가 중계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나를 중계를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스마트폰이 있어요. 카메라죠. 그죠? 이리 사진을 잘 찍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모습이 이렇게 당겨요. 그럼 뭐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네? 뭘 해야 돼? 이리 사진 찍어봤잖아. 나는 지금도 가끔 이렇게 보면 40년 전에 목사할 건데 40년 목사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할렐루야 하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러면 아멘 아멘 하고 야단 났을 건데 이건 뭐 불자들한테 모르면 아는 거지. 더구나 요새 마스크 써보니까 입을 다 먹고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다 찍잖아.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전원을 켜야 돼. 예? 전원. 전원을 켜야지. 네, 스마트폰이니까. 조절 미리나. 지금 나와요. 이리 사진을 찍자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카메라를 오픈을 시켜야 돼요. 그 전에 앞에 있던 건 카메라 뚜껑을 열어야 되죠. 이것도 그냥 이렇게 뚜껑 찍으면 안 찍혀. 전원은 들어와서 들어와요. 카메라라는 데를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내가 마음을 오픈을 해야 저 사람을 볼 거 아니요. 내 마음을 열어야 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지는 지 마음 여기 열어놓고 이거 오픈은 안 해놓고 찍어 눌러가지고 어머 왜 안 찍혔니? 지 마음은 이것처럼 안 열어놓고 저 사람을 안다고 그러고 니 나한테 들어오라고 뭘 아무리 해놓고 여기 들어오겠나? 안 들어오잖아요. 아주 상식적이에요. 상식적. 여러분 그렇게 안 해. 누가 가면 떠오한다. 그 보살들은 더구나 더 한다. 그 남편 어디 갔다 오면 직성은 물으면 돼요. 그러니까 외박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럴 때 연구 많이 한다. 집에 들어오면 뭐 이렇게 물으면 아 전번에는 저게 누가 아버지 죽었다고 그러니까 요번에 누구 장모 죽었다고 그랬다 뭐 될 거 다 하다가 그것도 써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요번에 이거 해야지 연구 그 남자는 연구에 싹 좋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가지고 온 대로 아니고 여자분들은 바로 직선을 안 해. 당신은 어제 뭘 했고 지금 들어와 이 얘기를 안 해. 엉뚱한 콕 찔른다. 꼭 왼쪽으로 콕 찔러. 뭘 찔러봐요. 그 찔러보는데 홀라당 그거 생각하다 보면 삐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 사람들은 제일 그게 남을 찔러보는 게 나빠요. 다 찔러봐. 저놈의 반응이 어떤가? 내가 뭘 물건 하나 살란데 저놈이 살 것 같으나 안 살 거나 남을 위해서 꼭 찔러봐. 내가 뭔 얘기를 하는데 이걸 들어줄 것인가 목적인가 다른 데서 꼭 찔러봐. 큰 나쁜 버릇이야. 직선적으로. 카메라 열었잖아. 열으면 보인 대로. 보인 대로 찍잖아요. 골로 찍는 게 아니라, 아, 나 지금 무사만 찍는데 옆에 돼지게 보기 싫은 박보살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 찍어가지고 지울까? 찍어가지고 요새 포토샵으로 지우는지는 몰라도 이 안에는 찍혀야 돼. 그래서 모든 걸 저 사람하고 내가 오픈을 시켜. 그럼 내 거 다 볼 거 아니야. 사진을 찍자면 나도 이 카메라가 저 사람한테 보여야 돼. 그래 사진 찍기. 근데 내가 여기 내 마음이 보여줘야 저 사람이 여기 들어올 거 아니야. 지는 닫아놓고 남을 연다고 그래. 저놈은 속아지를 어떤지 모르는데 10년을 알았는데 속 한 개도 모르겠대. 지가 안 열어놓고. 바로 이게 화합이야. 이게 열어야 돼. 누워야지. 스님, 그러다 보면 100% 다 당해요. 안 당할 사람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에요. 스님, 스님이니까 모르는데 믿을 놈 한 개도 없어요. 스님이 더 많이 당해요.
스님이 어디 가서 물건을 깎을 수도 없고, 깨라, 이런 걸 따줄 수도 없고, 알아서 달란 대로 어쩔 수 없이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알민다 하지. 왜? 스님이 열어놓으니까 마음을. 좋은 속은 다 돼서 보이지 않죠. 자기들은 안 열죠. 세상은 다 믿을 놈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왔을 때 믿고 믿어질까 요한됐어요. 뭘 믿느냐? 이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 믿기 때문에 앉아있다고. 운전해가지고 왔잖아. 내가 운전해가지고 가니까 저 내 뒤에 차가 나와서 박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운전해왔어. 길에 걸어오잖아. 건널물 건너잖아. 내가 건너는 동안 저기 오는 차가 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건너와. 버스 타고 왔잖아. 버스 타고 분명히 이렇게 무진길 몇 번까지 저분이 틀림없이 편안하게 갖다 주려다가 하니까 그걸 타고 와. 그러니까 다 믿는 거지. 콩나물 사잖아. 어떻게 길는지 모르지. 그래도 농약 안 치고 잘 길렀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사 먹어. 그러니까 전체는 믿을 것밖에 없어. 내가 못 믿는다고. 내가. 지가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내 마음도 못 믿는데 이런 얘기. 그럼 뭐가 화합인데. 지가 지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편하고 화합하고 자식하고 화합해. 그게 모르는데 스님하고 법적에 불자들하고 어떻게 화합이 돼. 이런 서로의 화합이나 거의 쉬운 얘기로 영어 한마디 할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이태원 같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대형 사고. 그건 국가적이다. 그런데 그걸 압축하면은 우리의 부부가 안 부딪혀도 될 걸 부딪히는 거. 이태원, 적은 이태원 사고라고 봐야지. 자식하고 나하고 부딪히는 거 적은 이태원 사고라고 봐야지. 죽진 안 해도 다치지. 마음을 다치니까. 그죠? 이게 화합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지금 아까 참회지 전에 했잖아요. 여러분 하루 한 번씩은 해야 돼.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남편한테 안 해야 될 말을 했는지, 자식한테 안 해야 될 것을 했는지, 숙이 엄마한테 안 해야 될 것을 했는지, 아까 고수도 철입주 100원짜리 치다가 내가 빡빡 안 이겨도 될 걸 이겼던지. 아, 아까 괜찮은데 내가 그냥 피를 하나 더 쏘내가지고 1점 더 올렸던 거, 뭐 이런 것도 참회 좀 하고, 될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참회고 밟고 하면은 화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그대로 펌프 있죠? 이게. 그거 할 때 물 붓잖아요, 이렇게. 그치? 봐봤죠? 그걸 무슨 물이라 해? 마중물. 예? 마중물. 마중물. 여기 거사님들은 모르는 거. 이걸 마중물이래요. 내 물을 저 사람이 옷으로 만들자면은 물을 허어야 물이 끌려와. 이게 마중물이에요. 벌거나비들이 꽃이 피잖아. 사과 배 꽃들이 피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정을 해주면 벌하고 나비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나비 갖고 와서 나를 수정을 해주니까 걔들이 고맙다고 뭘 해요? 꿀을 줘요. 과일이고 뭔가가 저기 그 열매가 안 맺히는 거냐? 꿀이 없어요. 꿀이 없으니까 벌이 안 가요. 걔들은 수정이 필요 없으니까 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수정을 해서 나는 움직여 못 가니까 내 수분을 갖다 여기다 옮겨줘야 되는 과일이나 이런 꽃들은 다 꿀이 있어요. 왜? 벌과 나비가 와서 나를 옮겨주고 씨를 옮겨주고 그 대가로 꿀을 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내가 세상 살면서 나를 위해 준 사람들한테 내가 그 꽃처럼 꿀처럼 뭘 줬느냐? 아니 나는 그냥 사람 안 부렸어. 제대로 노인 쳐서 줬어. 이게 노인 쳐서 준 게 아니라 돈으로 계산하는 무엇을 줬느냐는 얘기. 이렇게 세상에서 아 나는 돈 주고 다 사요. 돈은 잔뜩 있는데 옷 만드는 놈이 없고 쌀 만드는 놈이 없고 농사 짓는 놈이 없어. 뭘 먹고 어떻게 사는데. 그러니까 다 고맙고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냐? 나는 과연 세상에 태어나서 뭘 하면 살았냐? 누가 또 어떤 이익이 있도록 살아가냐? 어떤 이익? 아, 난 돈이 없으니까 뭘 돈, 아니, 돈으로 돕는 거 말고. 마음이라도 열어놓고 남을 돕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마중 일이에요. 돈을 써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보살님들이나 부자님들 이건 참 잘해요. 힘들고, 우리 자비라는 게 있죠. 자. 자가 맞춘 게예요. 베푸는 거예요. 먼저 가서 어서 오라고. 우리 불교로 맞다면 스님으로 얘기하면 포교예요. 포교가 맞는 게예요. 왜? 뭐를 던져줘야 끌어와요. 뭘 던져줘야 끌어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하면 뭘 알면 뭐 공하고 마주고 이름도 재주고 뭐 이게 서울서울 전에도 오죠. 뭐 이런 기도도 시켜줘요. 여기 마중물이에요. 받아들이는. 그리고 오다 피곤할 때 뭘 해야 돼요? 바다에 뭐 해녀가 있잖아요. 해녀들이 바다 속에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나올 때 그 모구에도 뭐 멍게가 잔뜩 싣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싣고 밖으로 나오는 중에서 사고 나는 사람들이 90%가 사고가 난대요. 미끄럽고 무거운 거 들고 나오고 안에서 기력을 다 소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잡아줘서 사고를 많이 낸대요. 그때 뭐냐면 가족이 가가지고 그걸 건 그 해녀들을 받아들여요. 남편이고 뭐 이렇게 이걸 물마중이라고 그래요. 마중 물에서 뒤집어놓으면 물마중이 되죠. 우리가 가출은 나쁜 거예요. 가출은 집 뛰쳐나간 거. 출가는 가출은 갈 데가 없지 그냥 집을 뛰쳐나간 거. 출가는 갈 데를 정해놓고 가는 거. 신직가는 출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뒤잡아놓으면 가출이잖아요. 출가는 스님도 출가, 여자들 신직가는 것도 출가예요. 출가는 갈 집을 정해놓고 집을 나가는 걸 출가. 갈 집을 안전하고 그냥 나가는 걸 가출. 이건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은 내가 먼저 가서 받아두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걸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마중은 힘든 사람을 안아주는 거예요. 이거 스님들이에요. 포교를 하는 거는 마중물이에요. 사찰이 있고 부처님 말씀이 있고 이러니까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복 받으십시오 얘기하는 게 마중물이고 그럼 그 다음엔 스님들이 물마중을 해야 돼요. 이거 틀림없이 들어야 돼요. 왜? 일주문이나 절 앞에서 들어오는 불자들은 99%가 힘들어 들어와. 힘들어서 남편한테 찌들리고 자식한테 찌들리고 시어머니한테 찌들리고 세상에 찌들리고 동네 찌들리고 앞에서 찌들리고 힘들어서 와. 힘들어서 그걸 누가 해야 되나? 스님이 가서 마주 받아들여. 그런데 모 스님들 일부분의 스님들은 그 힘들어 가지고 눈물 해가지고 네가 뭘 안 해서 그렇다 해서 뒤집이 씌우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놈을 다 쩔뚝쩔뚝 하는 놈을 들이밟아서 다리 부대는 놓지. 스님들이 그 물마중을 잘 하셔야 돼. 집에서도 그래요. 아내들이나 자식들이 남편들이가 밖에서 일하다 들어오면 아이고 아빠 하고 덤벼드는 놈 아니고 여보 고생했어요 이렇게 대문 열어주면 하루 피곤이 확 깨져. 이게 물마중인데 요새는 맞벌이 해서 나가잖아. 아 새끼들 다 학원 가잖아. 집구석 가봐야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 거리에서 우리 마누라가 집에 들어올 때 좀 애들이 들어올 때 그 집 밖에서 술 먹어야 돼. 안 그러면 그래서 집에서 강아지 키워요. 야들은 물마중 끝내준다. 가들 뭘 해요. 물 주고 밥 주면 돼. 물, 옷도 달라 소리 안 들고 신발 사달라 소리도 안 해. 침대 사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물 주고 밥 주기만 해도 물 마중 가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그냥 좋다고 뛰어들어. 그러니까 하루 피곤한 걸 가들이 해줘요. 이게 마누라가 해줘야 되고 새끼들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집에서 강아지들 많이 키워. 이게 물 마중이야. 우리 절에서는 누가 해야 되나? 스님들 해야 되죠. 법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여기 보살님들은
참 착하다. 곱고 좋고 즐거운 스님 오늘 즐거운 날에 오늘 같이 손뼉 치고 밥 먹고 좋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100명이 하나 있어. 약간 골이 빈 사람들 안 그래고 오면은요 1년 내 전화 오나다가 전화 온다. 그건 스님이 얘기합니다. 전화 타고 어 집에 어떠니 무슨 일이냐 이래. 아이고 스님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동상이 좋을 땐 전화 안 하거든. 집에 뭐 꿈자리가 있어서 그랬든지 아새끼들이 뭐 사니 못 사니 하든지 뭔 일이 몇 가지 중에 있어야 전화를 해. 그러면 무조건 스님들 보고 어 집에 뭔 일이니 이러면 마우 스님 귀신 것들 탁 전화하니까 뭔 일이 있는 거 안다는 거야. 아니요 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통계상으로 뭔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해. 그럼 안 맞잖아. 아까 내가 섭다리 얘기했잖아. 반씩 반씩 넘어와야 되잖아. 그지? 이러니까 뭐가 안 맞아. 그러니까 누구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 마음이라도 조금만 참으면 살겠다 이러고 도와준 거 마중물 마중물. 우리 절에 가면 스님 보면 이렇게 할 좋으니까 절 좀 가자 이러니까 마중물. 그리고 물 마주 피곤한 사람 맞아주는 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게 누굴 탈, 우리가 답답하고 뭐 집에 속상하면 그 이웃에 틀림없이 언니, 언니고 동생이고 찾아가는 아줌마 하나 있다, 동네마다. 그 양반 나한테가 얘기하면 동네 그 고민거린 그 아줌마가 다 알아. 근데 그 아줌마 왜 뭘까 편안하게 그냥 잘 받아주니까. 잘 걷어주니 그 양반은 마중물 마중을 잘하는 거야. 우리 스님들은 거기서 물 마중을 잘해야 돼. 절에 문 열고 들어 스님하고 들어오면 무조건 뭐 걱정도 좀 하지 마. 왜요? 스님 아내가 보니까 아내 법당 가서 108배 하면 지금 걱정 고민 있자 그거 다 해결될 거야. 스님 이마대만 하면요 우리 스님요 복 있다고 해요. 이게 물마중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누구한테 마중물 노릇을 해봤고 또 물마중을 하느냐. 아주 쉽잖아요. 마중물 물마중. 어제 그저께 3일부터 동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시끄러운 게 많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보고 났으면 뭐 끝날 때까지 그치. 한 표로 이겼더라도 대통령이 대통령이 잘하니 못하니 그대니 뭐 요새 서울 살아보면서 저쪽 한두경 가가지고 뭐 뭘 어쩌고 저쩌고 시끄러워요. 그런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 속에서 그런데 춤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나라냐. 그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해. 부부가 요새 제일 문제가 그럴 때 어제가 어떤 처사님 스님 이혼하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79살입니다. 요새 이혼한 통 10명이 이혼을 하고 있잖아요. 한갑이 넘어서 하는 사람이 7명입니다. 한갑 전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4명. 한갑이 넘어서 7명이 해요. 79. 본급 타서 그냥 365일 80에서 천자씩 먹여놔요. 퇴직하고 집에 가 있어서 부부싸움 하면 만주가 된다고. 당신 행이 뭐 있어요? 가만히 따지면 행이 없대. 회사만 열심히 댕겼지. 그거 갖다가 집에다 천자씩 먹였으면 그거 다 썼잖아. 당신 벌어놓은 돈 어디 있어요? 없지. 만으로 다 썼지. 그렇게 따지니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빼가지고 뒷주머니 다 차놓잖아. 네? 불쌍히 대한민국 거사들, 60이 넘은 거사들. 다 내 동댕이 치잖아. 여러분, 이제 노인정 한번 가보세요. 10살이 모였으면 여자가 9살이면 남자 하나요. 그러니까 남자들 도마 일찍 죽잖아. 부사들이 응응 해서 죽는 소리 쳐도 더 오래 살아. 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꼭 닫아놓으면은, 그래, 닫아놓으면 좀 오래 살 수는 있어요. 꼭 웃소리가 있어요. 남자들은 지금 열어놔요. 이놈 젊은들도 그래가지고, 문지방 딸듯이, 그래서 수명이 짧은지는 몰라도, 여러분도 물마중을 꼭 생각해 하시고, 제가 그, 작년에 돌아가신 도모사의 그 임각 스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다니면서 이게 오늘 여기 본망경하고 왔는데, 그 자자 포살 법회를 엄청 많이 댕기면서 그 경상도 주신 스님인데, 작년에 이제 11월 11일에 가셨는데, 이분은 법회할 때 스님들이 신도들이 자꾸 위상을 높여주니까 자기 참여를 못한 거예요. 스님은 스승인데 나는 스승의 노릇 못하니까 나를 스, 이놈 저놈 하는 놈자가 있잖아요. 남자니까. 스놈으로 좀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모임을 법회하게 되네. 여러분 이러면 예 스놈 이래야 돼요. 그러잖아 법문 안 해. 스님놈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놈으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꼭 평생 살았던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생각해보세요. 그 양반이 스놈으로 써먹었는데 나는 스놈으로 써먹을까? 그걸 다 생각해봤는데 근거는 남의 걸 다른 스님들 거 카피하는 것 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나라를 살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중요한 법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품을, 이름도 썸도 모르고요. 다 각자가 모였어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전생에 나하고 부부 지간이었는지 앞으로 후생에 어떻게 또 만날 인연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참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자비라는 게 있잖아요. 자는 즐거울 때도 나눴어야 되고 비는 슬플 때도 나눠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슬픔은 참 잘 나눠요. 이상하리만큼 슬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누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상가집이 보이는데 막 울잖아요. 엉엉 울면 가다 눈물 흘려요.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니에요. 몰라요. 이러면 슬픔은 같이 공존해요. 어려움. 그런데 자비, 즐거운 걸 공존 안 나눠요. 즐거운 걸. 지 혼자만 즐거우려고. 섭다리처럼 잊어버리지 마세요. 똑같아야 돼요. 다리가 양쪽 찌뚝 하면 다 꺼져요, 섭다리가. 슬픔, 사랑, 사랑, 슬픔 똑같이 나눠야 돼요. 즐거움, 괴로움 똑같이 나눠야 돼요. 내가 받은 것만 남에게 줘야 돼요. 나는 돈이 없는데, 물건이 없는데, 아니요, 마음을 흘러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님들의 마중물도 되시고 스님들이 뭐 죄졌나 머리 깎고 여러분들 복비를 주는 거예요. 난 뭐 스님들한테 뭐 기도 그냥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몇십만 원 줬는데 아 그럼 지전도 국민가 아니잖아요. 그 스님들 찾아가서 요새 감기 없으신가 하던 한필이 몇 개 사가도 가요. 쌍화탕 몇 개 사가 평상시에. 어떻게 와서 보살이냐면, 아니요, 지나다가요, 스님께 쌍화탕 갖고 뜨끈뜨끈해서 재워 드시면요, 감기 예방됩니다. 저 갑니다, 스님. 그 복 받아, 이만천 받아. 근데 뭘 아쉬울 때, 찾아갈 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가다 보니까, 박하사 한 병 들고 가자. 이러지 말고. 마중물도 되고 물마중도 하고 알았어요? 네. 아멘. 박수. 삼회전도 한번 하고 삼회전 시작. 옴 살바모자 몸지사다야 사다. 옴 살바모자 몸지사다야 사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